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금융사와 사모펀드, 해외 투자자 등 18개 투자자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.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발표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공고에 따라 투자 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접수된 투자 의향서는 총 18개 투자자, 총 매각 물량의 4.8에서 6.3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.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7일 의결한 세부 절차 진행 방안에 따라 입찰 대상 적격자로 선정된 투자자는 오는 18일 이후부터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.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경 입찰이 마감되고 낙찰자가 선정되는 등 연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